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오늘은 삼촌이 너희들에게 페달링, 특히 레이어 시켰을 때 스트링이나 패드 이런 걸로 레이어 시켰을 때 소리가 더럽지 않게, 더러워지지 않게 하는 방법. 이거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페달링과 너의 손에 누르는 길이야. 우리가 보통 피아노 누를 때도 이렇게 더럽게 소리 내는 애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 페달에서 발을 안 띄는 거 원래. 전소리가 남지 않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스트링을 만났을 때 같이 치면 소리가 훨씬 더 이렇게 돼야지 깔끔하거든. 근데 보통 피아노에서 페달 제대로 못 밟는 애들이 스트링이랑 섞였을 때 이렇게 더러운 소리를 낸다고. 그러면 그 전에 코드들이 다 엉켜가지고 이런 더러운 소리를 내거든.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눌렀지. 일단 누른 거 동시에 띄어야 돼. 그러면 그 전음이 남아있는 거를 듣고 없어졌다 싶으면 다시 눌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의 소리를 없애는 거야. 페달링으로. 근데 어떻게 없애냐면은, 손으로 있는 거지. 천천히 해보자. 울면 할게, 그때. 그다음에 이런 라인들. 할때 나는 페달을 아예 안 밟아. 거의 안 밟아. 그다음에 여기서도 안 밟아. 왜? 지저분하니까. 결국 안 밟아. 근데 우리가 코드에서 막 갑자기 인터벌이 막팍뜰 때, 이때는 그다음 음으로 가려고 세게 누르거나 이럴 때 페달을 누르거든 나는. 그다음에 있지? 손 띄었어. 하지만 페달 밟고 있어. 그다음 음을 누르자마자 페달을 또 띄어. 가까운 애는 안 밟아. 그다음에 오케이, 요런 식으로 페달을 밟으면 훨씬 깔끔한 소리를, 아무리 막 이게 나중에 깨끗하잖아. 알겠어? 이렇게 천천히 해서 소리를 들으면서 그 전에, 원래는 이게 카운팅으로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이런 식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천천히 연습하면서 이 소리가 과연 지저분한가, 깨끗한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 진짜 개 집중해가지고. 그래야지 소리가 조금 변할까 말까야. 오케이. 이 페달링 진짜 개 중요하니까, 잘 한번 천천히 연습을 해보도록 해. 오케이? 안녕.